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속에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리는 많지만 날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안녕하세요. 수요사경회를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경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유기농 수도사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도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생활사랑기 한문덕입니다. 네, 한 주간도 다들 잘 지내셨고요. 한 주가 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네, 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네, 눈 깜짝할세요. 네, 그러게 한 주가 빨리 지나가네요, 진짜로. 네, 네. 네, 전도사님 어떻게? 아, 저희는 그 좀 네. 일들이 있었는데요. 네네. 우리 이제 대림절을 맞아서 네네. 아이들과 함께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를 좀 장식해 가고 있는데 네. 지금 점진적으로 예. 대림절 초가 꺼지듯이 네. 크리스마스 트리도 점진적으로 이렇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재활용품을 활용해 가지고 아, 네. 이렇게 만들고 있거든요. 예. 아, 재활용품 활용하는 거 좋네요. 네네. 네. 네. 그렇게. 아, 우리도 크리스마스 트리를 하는데 우린 다 사다가 그냥 아, 우리 범범기역이 배우겠네. 저희 정말 지구를 위해서 도움을 안 주네요. 네. 작년에 있던 게 다 어디로 갔나요? 아니요, 그대로. 그걸 다시 한번 네. 설치하는 아,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다 아, 이제 네. 샀다는 거죠. 네. 몇 년째 쓰고 있어요, 사실은. 몇 년째 쓰고 거죠. 있습니다. 네. 말도 하시네요. 크리스마스네요, 정말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추리는 기독교적일까요, 아닐까요? 오! 이교도적일 것 같습니다. 예, 기독교적이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독일의 나무 숭배, 나무 정령 숭배서 봅니다. 아, 정 몰랐어요. 네. 예, 그러나 뭐 그렇게 따지면은 네. 너무나 그런 게 많고 모든 네. 종교는 예, 제가 또 다음 주에 우리 할 얘기인데 네. 모든 종교는 사실은 다 서로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민간 신앙과 스팝하면서 그렇게 점점 어쨌든 역사를 살아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교 안에도 네. 그게 유럽 사회에서 성장한 거 아닙니까? 어쨌든 네, 네, 네. 태어난 건 거기 정확히 말하면 아시아예요, 아시아. 그잖아요, 거기가. 그렇죠. 예. 맞아요. 우리는 동아시아고, 서아시아. 거기는 서아시아 쪽, 네. 아시아잖아요. 네네. 아시아에서 태어났지만, 그게 유럽으로 건너가서 유럽에서 컸잖아요, 그리스도교가. 그렇죠. 네. 거기서 크면서 유럽에 원래 있던 온갖 다양한 또 그 뭐 민속과 네. 뭐 또 신화와 그런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런 게 다 또 섞여가면서. 아. 예. 그 중에 하나 크리스마스 트리는, 예. 제가 알기로는 하여튼간 독일의 나무. 정령 숭배에서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재밌게는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게 뭐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네. 그 좀 뭔가 의미가 있잖아요. 네. 우리 거기에다가 뭐 작년 같은 경우는 기도 제목 써서 카드에 달라 그랬어요. 교인들한테. 아, 그래서 제가 그거 다 걷어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기도하고 1년 동안. 예, 네, 그렇게도 하곤 했습니다. 네. 자, 우리 지난주에 궁금증을 남겨주시고. 궁금증을 남겨주고. 딱 끝났는데 네. 네, 궁금증을 계속하기 위해서 바로 들어가지 않고 네. 다시 한번 서사비평이 뭔가를 네, 네. 좀 보기 위해서 네, 네. 어쨌든 이 문학비평은 서사비평도 그렇고 네. 수사비평도 그렇고 강력하게 성경을 꼼꼼히 자세히 좀 묵상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보자 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되는 분들은 히브리어 헬라어도 배워서 그런 것을 알면 훨씬 더 달라요. 예, 그리고 말이 우리말도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네. 그런 원래 그 사람들이 쓰던 언어의 어떤 뉘앙스를 알면 훨씬 더 감동이 짙게 오거든요. 네. 이제 그거는 뭐 저한테도 하는 말인데 워낙 바빠서 그런 하여튼간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사야서 47장 네. 네, 한번 볼까요? 이사야 47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자, 여기를 살짝 한번 더 맛배기로 보고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드렸던 궁금증을 풀어가죠. 네. 이제 처녀 딸 바벨로나 내려와서 티끌에 앉아라. 딸 바벨로니아야 보좌를 잃었으니 땅에 주저앉아라. 너의 몸매가 유연하고 맵시가 있다고 한들 하였지만 이제는 아무도 그런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맷돌을 잡고 가루를 빻아라. 얼굴을 가린 너울을 벗고 치마를 걷어올리고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알몸을 드러내고 내 부끄러운 것까지 드러내어 보여라. 내가 복수할 터이니 어느 누구도 나를 막지 못할 것이다. 우리의 속량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주님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딸 바벨로니아야 잠잠히 앉아 있다가 어둠 속으로 사라져라. 사람들이 이제부터는 너를 민족들의 여왕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전에 내가
나의 백성에게 진노하여 나의 소유 나의 백성이 곤욕을 치르게 하고 그들을 내 손에 넘겼다. 그런데 내가 나의 백성을 가엾게 여기지 아니하고 노인에게도 무거운 멍에를 메웠다. 너는 언제까지나 내가 여왕으로 군림할 것으로 믿고 이런 일들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않았으며 이후에 일어날 일은 생각조차 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방탕한 여인아, 이제 너는 이 말을 들어보아라. 내가 평안히 앉아서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나보다 더 높은 이가 없다. 나는 과부가 되지 않을 것이며 자식을 잃는 일도 없을 것이다 하였지만 자식을 잃고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한날에 갑자기 닥쳐올 것이다. 너의 주술이 아무리 능하고 너의 마술의 힘이 아무리 세다 하여도 이 일이 너에게 반드시 닥친다. 내가 악한 일에 자신만만하여 아무도 나를 감시하지 않는다 하였다. 너의 지혜와 너의 지식이 너를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하였고 너의 마음속으로 나보다 더 높은 이가 없다고 생각하였다. 불행이 너에게 닥쳐와도 너의 점술이 그것을 막지 못할 것이며 너에게 재난이 덮쳐도 내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파멸이 순식간에 너에게 이를 것이다. 자, 내가 젊어서부터 부리던 마술과 여러 가지 주술을 가지고 버텨 보아라. 혹시 그것들이 너에게 도움이 될지도 모르고 아니면 너의 대적들이 그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할지도 모르지 않느냐. 너는 오히려 너의 많은 조언자들 때문에 지쳤다. 자, 하늘을 살핀다는 자들, 별을 보고서 점친다는 자들, 매달 초하루마다 너에게 닥쳐오리를 알려준다는 자들, 그들을 일으켜서 너를 구원하라고 하여라. 보아라, 그들은 건불같이 되어서 불에 타고 말 것이다. 그 불은 빵이나 굽는 숯불이 아니고 손이나 따뜻하게 하는 화롯불도 아니다. 그 불은 너무나도 뜨거워서 그들 스스로를 그 불에 구하여 내지 못할 것이다. 바로 네가 애써서 공들였던 자들이 너에게 이렇게 되며 네가 젊었을 때부터 너와 거래하던 자들도 각자 뿔뿔이 도망칠 것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다. 자, 이것도 40장 이제 1절부터 15절까지 쭉 있지만 이것도 자세히 보면은 네. 지난번에 자세히 보는 거 해봤죠? 네. 예, 1절부터 4절까지를 하나로 딱 1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2연은 5절부터 7절까지. 네. 그래서 1년과 2연이 또 병행 구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벌써 시작부터가 딱 알잖아요, 그죠? 네. 처녀 딸 바벨로나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네. 1절에. 네. 5절에 바로 딸 바벨로니아야 이렇게 말을 네. 해요. 근데 이 처녀 딸 바벨로나를 히브리어로 읽으면은 베툴트 베트 바벨 이렇게 비비비로 시작. 어. 응? 베툴트 바 베툴트 바트 바벨. 이렇게 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귀엽다. 이게 재밌잖아요. 이 이런 네. 거를 우리가 이제 우리는 모르지. 네. 처녀 딸 바벨로나가 이게 치읓 쌍디귿 비읍이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히브리어로 읽으면은 이게 탁 금방 온다고요. 이런 느낌들이. 네. 예. 이렇게 하는 거고. 예.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이 복수할 건데 어느 누구도 예. 나를 막지 못할 것이라고. 네. 그렇게 3절에 보면 말씀하시고 또 2연의 6절에 보면 전에 내가 나의 백성 진노하여 나의 소유 나의 백성이 곤욕을 치르게 했었고 예, 그걸 넘겼는데 이제 예, 니네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너희도 흔들어줄 거라고 이런 생각도 하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가장 요 앞뒤가 서로 딱딱 맞는 거예요. 예. 그리고 시작할 때도 아까 말한 대로 2인칭 여성 단수 명령형으로 야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걸 이제 히브리어로 봐야 되는데 곧바로 원인을 이어주는 접속사 되게 중요한 강조 접미사라는 건데 키라는 게 있어요. 그걸로 이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님은 전부 다 자신이 할 일을 자기가 말하는 것처럼 말해요. 주어로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주 유사하다는 거죠. 이제 이런 거를 쓴다. 일단 문학 기교를 네. 3년 4연을 보니까 여기도 이게 3년 4연이 하나로 묶여가지고 자 3년은 8절부터 9절이고 4연은 10절부터 11절인데 네. 요 두 개가 딱 어떤 병행 구조예요. 뭐냐 하면 8절과 10절은 잘못된 기대, 이 바벨론이 하고 있는 잘못된 기대를 나타내고 9절과 11절은 그것에 대한 심판을 선고해요. 네. 그죠? 네가 평안히 앉아서 이제 8절 보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나보다 더 높은 이가 없다. 나는 과부가 되지 않을 것이며 자식을 잃을 일도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그릇된 기대를 하죠. 네. 10절에도 보면 내가 악한 일에 자신만만해 아무도 나를 감시하지 않는다라고 했고 너의 마음속으로 나보다 높은 이가 없다고 생각하였지만
이게 그럴 때 기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바로 이제 9절과 11절에 불행이 올 거다. 어? 심판을 딱 선고한단 말이죠. 그리고 5연은 이제 완전히 조롱을 합니다. 네. 12절부터 13절까지는 어? 야, 한번 버텨보려면 버텨봐라. 너 구원해보려면 구원해봐. 이래놓고 네. 예, 14절, 15절은 강력하게 심판을 강조하죠. 이렇게 해서 이 전체를 딱 보면 바벨론을 예, 어떤 여성 이미지를 통해서 예, 특별히 이제 고대 사회에서 여성은 특별히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은 어떻게 돼요? 바깥에 못 나오죠? 네. 안에 꽁꽁 거의 가둬놓고 절대로 못 드러나게 해서 바깥에 나오면은 우리 조선시대도 뭐죠? 다 스케치만 쓰고 이렇게 가려야 되고 아래부터 여기까지 다 가려야 되죠. 네. 예, 그래서 냇가에 가서 왜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는가? 좋은 일들이. 내가 거느려면 살짝 들거든. 그렇죠. 그러면 고대 남성들, 이 조선시대 남성들은 그 여성들의 조금 그 올라간 다리, 그 살색만 봐도 마음이 떨리는 거예요. 다 가리니까. 그리고 반대로 여성들은 그런 것이 들키는 것이 되게 수치스러운 일이죠. 그런 것 이미지를 반영해가지고 여기 뭐라 그래요? 보면은, 그죠? 네. 치마를 걷어 올려 다리를 드러내고 간다라. 알몽을 드러내고. 네. 근데 이런 말들이 전부 다 사실은 여성한테는 좋지 않은 말인데 고대 사회를 반영하는 이런 방식으로 바벨론을 완전히 몰락할 거고 바벨론의 나쁜 이미지를 다 뒤집어 씌운다는 걸 알게 됩니다. 네. 그죠? 네. 그러니까는 이런 얘기들을 통해서 충분히 수사학적으로 아 바벨론은 이제 끝장났구나 하는 걸 알게 되죠. 네. 그리고 이러한 바벨론을 여성 이미지, 악녀, 무슨 나쁜 여성 이미지로 그려놓은 것을 우리가 옛날에 했죠. 어디서 차용합니까? 아 저기 계시록에서 그렇지 유한 계시록에서 그대로 악녀에 대해서 막 쓰잖아요. 그죠? 네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반복된다. 네네. 이제 이런 거 다시 한번 수사학이 뭔지 예, 이런 걸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거고요. 자 이제 그러면 지난 주에 궁금했던 거 아, 네. 네. 미리암 자 출애굽을 모세가 했는데 네, 모세가 되게 주인공. 우리가 출애굽하면 무조건 떠오르는 거는 모세예요. 물에서 건져낸 사람. 근데 물에서 건져내었다라고 하면은 사실 그건 무수이라고 이름을 써야 되거든요. 과거형을 써야 돼요. 물에 건져내었다니까. 아, 건져내었다니까. 네. 네, 그런데 그 모세라는 말은 사실은 건져내었다가 아니라 건져낼 것이다요. 미래요. 네, 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참 재밌는 이야기인데 어쨌든 간에 뭐 이따 다 다루긴 할 겁니다. 그렇게만 떠올리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모세의 노래를 봤더니 거기에는 이 출애굽 이야기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침략자 하나님 이미지가 너무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놓고 바로 다음에 봤더니 미리암 노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 출애굽 이야기는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15장 21절로 딱 끝났는데 그게 정말 수사적 단위인데 맨 마지막에 미리암 노래로 끝난다? 신기하잖아요. 네. 그러면 앞에도 여자들이 좀 있지 않을까? 인클루시오. 그러니까요. 그쵸. 지난번에 기억나시죠? 예레미야에 돌아오라. 네, 인클루시오. 인클루시오라고 해서 앞에 딱 등장하면 여자 이야기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것 같아요. 누가 나와요? 모세의 그 어머니? 엄마 이름 나오고 그 전에. 그 전에? 산파죠? 산파 이야기나 산파. 네. 자 이제 산파를 보자는 거예요. 산파. 네. 산파를 보자는 겁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1장으로 갑니다. 1장. 이제 드디어 출애굽기 1장으로 가면은 이 출애굽 이야기를 위해서 전사가 등장해요. 전사. 네? 전사라는 거는 자, 1장 1절부터 보면 야곱이 데려간 이 지파들 쭉 나오죠. 네. 예? 그래서 5절에 보면 출애굽기 1장 5절에 보면 모두 몇 명입니까? 70명. 70명이었어요. 70명. 네. 예, 70명입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서 다 죽어요. 네. 근데 엄청 퍼졌죠. 네. 퍼지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해. 그러니까 그 어려운 대환란, 7년의 대기근 속에서 그걸 구원해낸 요셉이 계속 전달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의 입에 입으로. 그거는 저 요셉 가문은 우리가 지켜줘야 된다. 우리 은인이다. 이런 게 있거든요. 네. 그런 거 아시죠? 네. 중국이 왜 북한하고 그렇게 친한 줄 알아요? 중국이 북한하고 친하잖아요. 네, 친해요. 그 왜 친했겠어요? 서로 이렇게 서로 왜 잡았겠어요? 전쟁 때. 어느 전쟁 때? 6.25 때?
6.25 때도 도와주러 온 거지. 네. 그 6.25 때 왜 도와줬냔 말이야. 그 이전이 있을 것 같아. 그 이전에 뭐예요? 북한이 뭔가 크게 도와준 게 있나요? 그럼요. 중국 엄청 도와줬지. 그래요? 야, 이 양반들이 큰일 났네. 역사를 공부하셔야지. 자. 그 전에 네. 이 동아시아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나라는 어느 나라예요? 중국. 일본이지. 일본이요? 아, 명나라. 일본. 아. 아니, 일본이. 전부 이 동아시아를 지배해가지고 제국주의를 벌였잖아요. 네네. 그래서 일제 밑에서 신음하던 나라가 어느 나라? 중국, 우리나라 다 밑에 다 해요. 그러니까 공동의 적이란 말이에요, 일본이. 네. 그래서 일본과 중국하고 싸울 때 혁혁한 공을 일으키는데 거기 가보면 전부 북한의 군대가 있어요. 아. 예, 그게 김일성 장군. 그래서 김일성 장군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 예, 그런 군대가 있어서 그래서 그런 전승의 효과가 있었고 그때 중국이 엄청나게 빚을 진다고. 아. 예. 그래서 그 빚 때문에 계속 도와주는 거예요. 아 저는 되게 뭐 역사적으로 좀 긴 먼 아, 얘기인 줄 알았는데 아니, 그게 아니에요. 바로 가까워. 일제 시대 때. 아 그렇죠. 그 전에는 나눠 있지 않으니까 우리나라가 중국하고 뭐 우리 저기하고 어쨌든 그래서 바로 전에 그런 것 때문에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 잊혀지겠지. 그럼 그 언제 때 얘기냐? 그거는 김일성도 백돌통 때 얘기고 이제 김정은 딸로 가고 또 그 뭐 물론 거기까지 가서 세습하면 그 나라도 문제가 있는 건데 어쨌든 그런 식이에요. 그럼 여기도 이제 요셉이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났다. 네. 그랬는데 좀 더 불어나고 이러니까 얘네들이 겁이 나죠. 겁이 났고 겁이 나서 아까 말한 대로 이제 괴롭힌단 말이에요. 네. 이러면서 이제 결국 이들이 결정한 것이부터가 여자가 등장하는 날인데 그게 15절부터입니다. 어, 네. 1장 15절부터 22절까지 네. 자, 읽어주세요. 네. 한편 이집트 왕은 시프라와 부하라고 하는 히브리 산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너희는 히브리 여인이 아이 낳는 것을 도와줄 때에 살펴서 아기가 낳은 아이가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어라.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이집트 왕이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하지 않고 남자 아이들을 살려두었다. 이집트 왕이 산파들을 불러들여 그들을 꾸짖었다. 어찌하여 이를 이렇게 하였느냐? 어찌하여 남자 아이들을 살려두었느냐? 산파들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히브리 여인들은 이집트 여인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운이 좋아서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도 전에 아기를 낳아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며 이스라엘 백성은 크게 불어났고 매우 강해졌다. 하나님은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의 집안을 번성하게 하셨다. 마침내 바로는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다. 갓 태어난 히브리 남자 아이는 모두 강물에 던지고 여자 아이들만 살려두어라. 네. 여기 딱 그 요 이야기잖아요. 요 네. 이야기로 수사서 단위를 나눌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게 놀랍게 데칼코만이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네. 15, 16절 보면은 거기 왕이 시프라와 부하라고 하는 히브리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리죠. 네. 칙령을 내립니다. 그죠? 그래서 네. 칙령 내리는 게 뭐예요? 낳은 아기가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을 살려두어라 해요. 네. 22절. 마침내 바로는 모든 백성에 명령을 내려서 갓 태어난 히브리 남자애는 강물에 버리고 여자를 살려두어라. 네. 그리고 딱 네. 칙령이 딱 나왔죠. 양쪽에. 네. 양쪽에 C다시입니다. 네. 아니 A 뭐 A죠. A다시. 네. 이쪽에 딱 달라붙어요. 그 다음에 17절. 그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사파들은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안 했어요. 그렇죠? 여기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다는 말이 나와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다는 말이 21절에도 네, 무척 중요한 말이죠. 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렇지.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거 엄청 중요한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말이 딱 띄죠, 눈에. 네. 그런데 역시 21절. 하나님은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걸 보고. 네. 네. 네 질문하시죠. 또 딱 맞죠? B, 네. B다시. 네. 자, 그 다음에 18절 보니까 어떻게 되나요? 이집트 왕이 산파들을 불러서 그들을 꾸짖죠. 네. 예. 그래서 이집트 왕이 산파에게 물어요. 근데 또 반대로 19절에는 산파가 이집트 왕에 대답해. 그러니까 서로 묻고 대답하는 게 딱 나와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요 한 가운데가 딱 핵심이야, 지금. 네. 핵심. 예. 그래서 이렇게 딱 데칼코마니처럼 딱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 한 가운데 여기가 딱 핵심이 되는 거예요. 네. 이제 이런 걸 보고 이제 이걸 읽어볼 필요가 있는 거고 네. 또 이제 뭘 살펴야 되냐 여기 또 되게 재미있는 게 자 이집트 왕하고 그 다음에 히브리 산파가 대결하는 겁니다 지금 네. 네.
누가 높아요? 왕이 왕이 높죠. 자, 이집트 왕은 남자 여자예요? 남자. 이 삼판은 여성. 여성들이죠. 예. 예. 자, 그러면 고대에 남성 지위가 높은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까? 지위 낮은 여자들의 이름이 등장합니까? 모두 문서에 남성이 나와야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 예. 남성이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옵니다. 놀랍죠. 일단 이거부터가 예. 신기한 거예요. 그죠? 네. 우리로 하여금 이 출애굽 이야기에서 첫 번째로 기억되는 이름은 누구냐? 시프라. 여성 시프라와 부활하니까? 네. 맨 마지막에 기록된 이름 누구였다고? 미리암. 미리암이에요. 이런 자, 여태까지 출애굽 이야기에서 우리 모세만 기억했죠? 네. 그러나 출애굽 이야기의 앞뒤를 장식하는 이름은 여성의 이름이라니까? 위대한. 자, 일단 첫 번째. 네.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면 되게 재밌어요. 이게 말을 딱딱딱 물고 늘어졌는데 16절에 보면 낳은 아기가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어라 했어요. 네. 근데 17절에 명령을 하지 않고 남자들을 살려줬어요. 네. 그러니까 18절에 남자 아이들을 살려두었냐 이렇게 했어요. 예. 네? 그랬더니 그렇게 안 한 거죠. 예. 근데 이렇게 말을 딱딱딱 이렇게 이제 뭐예요? 물고 넘어져요. 그럼 왜 살려두었냐 하는 게 궁금하잖아요. 네. 그래놓고 이제 19절에 삼파가 대답을 탁 한다고요. 예. 그러니까는 궁금하잖아요. 남자들은 살리고 아니 남자들 죽이고 여자는 살려다. 근데 남자애를 살렸다. 남자애를 왜 살렸냐? 그럼 이제 삼파가 대답을 하는 거죠. 네. 근데 거기 아까 말한 이 구조의 한가운데 있다고 그랬죠. 네네. 거기에 우리 성경은 히브리 여인들은 이집트 여인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운이 좋아서 삼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아이를 낳아버립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서 네. 이 느낌이 없는데 이걸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네. 히브리 여인과 이집트 여인은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기운이 좋아 보십시오. 삼파가 그들에게 도착하기 전에 그들은 아이를 낳아버립니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보십시오. 이 말이 있어. 근데 이거를 빼먹었어. 지역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강력하게 네. 강력하게 어떠한 그 저항하는 이미지가 딱 있잖아요. 네. 예. 이해하시겠죠? 예. 네. 그리고 또 이 강력하게 저항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연구해보면 알아요. 자, 여기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뭘까요? 15절에서부터 22절. 삼파입니다. 삼파. 네. 삼파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아이를 그렇지. 생명을 죽이는 사람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사람입니까? 살리는 사람. 근데 이집트 왕은 뭘 명령했죠? 죽이라고. 명령이 모순 아니에요? 자, 이집트는 당대의 최고의 제국이었습니다. 지금 구약 성경의 지혜 문학 거기서 잠언이라든가 이런 데 나오는 그 좋은 말들 있잖아요. 네. 그거는 다 이집트 제국에서 왕자를 키울 때 사용하던 그런 왕실 교본에서 많이 채용된 거예요. 아, 네. 그럼 이집트 왕정도가 되면 얼마나 똑똑할까요? 얼마나 지혜가 넘칠까요? 네. 그렇죠. 최고겠죠. 사실은. 네. 엄청나게 그 왕 재앙 수업을 받을 거 아니에요. 네. 요즘에 내가 비질란테를 열심히 보고 있는데 네. 비질란테 보시나? 아니요. 아, 디즈니 플러스에서 나온다는 것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럼 대화가 안 되겠네. 들으면 돼요. 네, 아니 거기에 보면 어쨌든 이런 사장이 돈이 많으니까 네. 막 운동도 되게 잘하고 비질란테를 되게 사랑하는 짭질란테라고 하여튼 한번 도와준 사람 나와 있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왕으로 태어난다는 거는 네. 모든 걸 다 받아서 클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이집트 왕이 어떻게 했다고? 삼파한테? 말도 안 되는 짓을 한다. 그러면 오히려 지혜롭게 이 왕의 명령을 정말 되도 않는 격차잖아요. 그러네요. 지금 이 대제국의 왕하고 황제 어떤 네. 그런 거죠. 지금 파라오하고 그 식민지 백성의 그것도 히브리 계층에 저 밑에 있는 여성 삼파가 대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지혜로운 왕은 삼파에게 죽이라고 명령하고 삼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혜로서 왕을 이겨내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너무 재치 있게. 아이고 이런. 힘이 좋아가지고 우리가 가서 어떻게 하기 전에 나와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죽이라는 건지 알아요? 자, 어떻게 죽이라는 거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꺼내서. 그치, 꺼내야지 남자인지 알 거 그렇죠. 아니야. 꺼내서 보고 죽여잖아요. 그렇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잔인합니까? 이거를 상상을 해보면 정말 리얼합니다. 그 잔인함이. 삼판데 꺼내서 딱 확인하고 거기서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그 하냐는 말이에요. 가태한 생명을. 예,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수사학이 얼마나 이집트 왕이 어리석고
잔인하고 그런 거를 리얼하게 보여주고요. 그러나 이 여성들이 여기서 얼마나 대단하게 재치있게 행동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혜로 대처하고 있는지, 그래서 결국 누가 더 기억해야 할 이름인지. 그리고 놀랍게 시프라와 부하는, 시프라는 아름다우라는 뜻이고 부하는 고대 제국의 어느 공주의 이름에도 나와요. 오,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진짜 아름답고 공주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끝내주지? 네. 네. 자, 그럼 출애굽의 시작은 누구부터다? 산파로부터다. 네.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2장. 자, 그런데 이렇게 돼서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더니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오히려 이제 갓 태어난 히브리 남자애들 모두 왕으로 던지라고 또 상황이 네. 악화됐어요. 네. 그래도 이제 어떻게 되나 봅시다. 2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읽어주세요. 레위 가문의 한 남자가 레위 가문의 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 여자가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하도 잘생겨서 남이 모르게 석 달 동안이나 길렀다.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상자를 구하여다가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아이를 거기에 담아 강가의 갈대 사이에 놓아두었다. 그 아이의 누이가 멀찍이 서서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고 있었다.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려고 강으로 내려왔다. 시녀들이 강가를 거닐고 있을 때 공주가 갈대 숲 속에 있는 상자를 보고 시녀 한 명을 보내서 그것을 가져오게 하였다. 열어보니 거기에 남자아이가 울고 있었다. 공주가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면서 말하였다. 이 아이는 틀림없이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구나. 그때 그 아이의 누이가 나서서 바로의 딸에게 말하였다. 제가 가서 히브리 여인 가운데 아기에게 젖을 먹일 유모를 데려다 드릴까요? 바로의 딸이 대답하였다. 그래, 어서 데려오너라.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왔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나를 대신하여 젖을 먹여다오. 그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삭을 주겠다. 그래서 그 여인은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젖을 먹였다. 그 아이가 다 자란 다음에 그 여인이 그 아이를 바로의 딸에게 데려다 주니 공주는 이 아이를 양자로 삼았다. 공주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졌다 하면서 그 이름을 모세라 지었다. 네. 실제로 모세라는 이름이 그 이집트 왕들의 이름에 나오죠. 투투 모세, 라 모세스. 네. 아시죠? 이거는 이제 모세가 비록 태생은 히브리 태생인데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나죠. 물론 그러나 이제 알았을 거예요. 자기가 그쪽 태생이라는 거를 성서 내러티브에 의하면 그죠. 그리고 직접 또 엄마가 젖을 먹였기 때문에 그때 은연중에 뭔가 느낌상으로도 아, 내가 공주의 아들은 아니지, 공주도 결혼도 안 했는데 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자, 근데 봅시다. 레위 가문의 한 남자가 레위 가문의 한 여자로 아내를 맞이했는데, 자, 레위 가문의 특징은 뭡니까? 제사장 그렇죠. 네. 하나님을 섬기는 가문이란 말이죠. 네. 지금 다 죽이라고 했잖아요. 다 죽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까지 다 죽여버리면 이게 어떻게 되는가. 그럼 이제 끝장나는 거지 다. 마지막 보루 일종의. 그죠? 네. 하나님마저 지는 거예요. 지금 파라오가 섬기는 태양신 라의 싸움과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이 레위 가문의 싸움 속에서 이 레위를 다 죽여버리면 하나님을 섬김 받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로 등장시킵니다. 그런데 여자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아이가 잘생겨서 남들 모르게 석 달 동안이나 길렀다. 자, 이 2절이 문제예요, 사실은. 이걸 가지고 유대 랍비들이 엄청 고민했습니다. 분명히 두 살 아래는 어떻게 했어요? 다 죽이라고 명령했잖아. 네. 이 바로가. 네. 근데 왜 임신을 하냐 말이야. 어? 그렇지 않아요? 그때 당시에는 피임이 발달되지 않아서. 아이, 성관계를 갖지 말아야지. 부부관계를 아예. 네. 태어나면 죽는데. 아들일지 딸일지 모르잖아요. 응? 아들일지 딸일지. 아이들을 다 죽이니까. 아니. 아들, 여자애들만 살려두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니, 아들 낳으면 어떡해. 이때는 피해야지, 그래도. 그래서, 이거 가지고 논란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전설이 전해지고 몇천 년 동안 전해져서 예수님 시대에 모세가 꿈을 꿨다는 거야. 꿈. 네.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나도 좋다고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 모세의 전설이. 모세의 부모가. 그죠, 모세의 부모가. 네, 요게벳과 그, 그죠? 네. 네. 그렇게 꿈을 꿨다고. 그래서 낳기로 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그 이야기가 예수님 탄생 이야기에
마태복음에 영향을 줍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요셉이 꿈을 꾸죠. 그래서 요셉이 꿈꿔서 받아들이라고 하고 한 이야기가 모세의 유형론이란 말이에요. 거기도 두 사람 해도 죽이라고 하죠. 그래요. 네,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데 이제 이해는 됐어요. 근데 하도 자녀들한 길렀어. 근데 더 이상 숨길 수 없죠. 네. 이제 잡히면 무조건 이제 가물에 내다 버리는데, 근데 어떻게 해서 3절에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통해서 아기를 담에 강가에 사이에 버렸어요. 여기에 갈대 상자라고 할 때 이 상자가 노아의 방주. 예, 그 방주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도 노아의 상자예요. 네. 그러면 노아는 어떤 일을 한 사람이죠? 그 홍수 심판의 심판의 때 방주를 만들어 가지고 생명을 살린 거죠. 그렇죠. 구원자잖아요. 구원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상자는 에 담긴 이 아이도 나중에 노아처럼 뭔가 구원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하겠구나라는 거를 유추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같은 단어를 쓰는 거라고. 그런데 이 엄마가 뭘 발랐어요? 역청과 송진. 역청과 송진. 노아는 뭘 발랐을까? 역청과 송진.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말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아니었어요. 뭘 발랐어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려. 역청은 맞고. 응? 아닌가요? 송진이 맞았나 보다? 찍어요. 우리 지금 다 찍어. 찾아보세요. 나도 갑자기 헷갈리는데? 내 머릿속에 뭐가 있는데? 창세기 6장. 창세기 한번 찾아보세요. 역청을 안팎으로 치하여라. 14절에. 네, 그렇죠. 그러니까 송진을 더 바르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 요걸 보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다시 잠깐만 제가 찾고 뭘 할 수 있냐면 누가 더 현명하다? 아, 레위. 그렇죠. 이 엄마 요게벳이 더 현명한 거야. 여인이요. 그렇죠. 자, 알았죠. 자, 오늘 남자? 여인. 부끄럽습니다. 네, 송구합니다. 계속. 그렇죠. 자,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일단 일망이 끝나죠. 어떻게 될까? 이제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의 누이가 미리암이 아까 그 등장하잖아요. 여기서. 미리암이 또 등장한단 말이에요. 끝에 등장하는 그 미리암이잖아요. 이 누이가 미리암이었군요. 그렇죠. 다른 미리암이잖아요. 미리암이 누이가 서서 아이 어떤을 봤잖아요. 그때 바로의 딸이 목욕을 했고 그걸 발견했고 이 아이가 울고 있었고 그리고 이 여자는 분명히 말하죠. 이 아이는 히브리 사람이다. 이렇게. 그리고 이 공주가 어떻게 얘를 살려주는 거 아니에요? 살려주는 거죠. 자, 이게 또 대단한 이 수사학적 기교죠. 바로가 그렇게 싹 죽이라고 했는데 발라는 어디로부터? 바로의 딸로부터. 바로의 딸로부터. 누구? 자, 바로는 누구? 남자. 남자. 근데 그 발라는 누구로부터? 딸로부터. 내부 여성으로부터. 내부 여성. 자, 살리는 사람은 누구? 바로 여성. 바로의 딸. 바로의 딸. 자, 저 히브리의 산파부터 시작해서. 그죠? 대제국 이집트 내부의 여성까지 전부 살리는 일을 하잖아요. 자, 죽이려는 사람은 누구? 파라오. 파라오. 자, 침략자 하나님을 말한 사람은 누구? 모세. 어머. 어머, 어떻게 이런 구조가 여기에 숨어 있었네요. 야, 이런 이런 겁니다. 이런 거예요, 지금. 숨어 있진 않았고 우리가 못 찾은 거죠. 못 찾은 거죠. 맞습니다. 자, 그래서 건져낸 거고요. 그때 또 이 미리암이 가 가지고 말을 잡아 잡아 합니다. 그죠? 히브리 여인 가운데서 아이에게 젖을 먹이 유모 데려다 드릴까요? 여자 애낳이 아니니까 젖이 안 나오잖아요. 어, 그래, 그래, 그래. 해가지고 이제 세 명의 여성이 작당을 하는 거죠. 그러네요. 그죠? 미리암, 요게벳, 그 다음에 바로의 딸까지. 그래서 젖을 먹이고 애를 키워냅니다. 그 무시무시한 파라오의 명령이 여성들의 꿍짝꿍짝 속에서 지금 다 실패하고 있어요. 전부 다 실패합니다. 자. 그래서 이 내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영미 교수님의 선생님이신 필리 스트리블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럴 줄 알았다면 바로가 명령을 남자애들은 살리고 여자애들은 죽여라라고 했어야 된다. 지혜롭네요. 와. 네, 그렇게 말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학자가. 어때요? 일리가 있네요. 일리가 있네요. 자, 이렇게 수사적 비평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출애굽 이야기에서 이 구원 모델, 전쟁을 해서 이기는 모델이 자칫하면
자기가 강자인 줄 모르고 남을 침략하는 것으로 너무나 쉽게 변질됩니다. 근데 그걸 막는 이야기로서 다시 출애굽기 이야기를 읽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여성 이야기에 주목해보자. 왜냐하면 미렴으로 끝나고 여기 십브라와 부하와 그 다음에 여성 세 명의 공모로 네. 시작되고 있잖아요. 모세 살린 이야기가. 그러니까 결국 살려낸 거는 다 여성들이란 말이죠. 이렇게 읽으면 출애굽 이야기의 구원 이야기, 전쟁 이야기도 심지어 방어전 그리고 해방자로서만 남고 생명을 살린 사람 남지 침략 이야기로 넘어가지는 않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럼요. 네, 이런 거를 수사학적 비평을 통해서 발견해냈다는 거죠. 수사학적 비평의 새로운 걸 보게 된 거고. 예, 그러니까 꼼꼼히 살피다 보면 이런 눈이 뜨인다는 거예요. 예, 이제 이거는 이영미 교수님이 수사학적 비평을 통해서 이제 다음에 할 여성신학적 방법론까지 가미해서 이제 눈을 띄워준 건데 어쨌든 그래도 예, 이렇게 꼼꼼히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를 쓴 원 저자는 이런 걸 의도하고 쓴 건 아니겠죠? 그걸 모르죠. 그리고 그런 건 관심이 없어요. 그거는 역사 비평에게, 역사 비평 사람에게만 관심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진짜 쓰는 사람들의 어떤 상황에서 이걸 썼느냐. 그러나 요 문학 단위를 열심히 연구해 보면 이렇게 이해해야지 되지 않냐. 이게 오히려 우리에게 더 좋은 신학적 의미를 주지 않냐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수요사경에서도 언젠가 얘기 드렸는데, 자, 우리가 구원 이야기, 이 구원 신화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구원자 신화. 그게 서구 사회를 완전히 사로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로 옛날에도 있어요. 다 영웅 신화라든가 구원자 신화가 있거든요. 자, 구원자 신화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지는가. 서양은 대체적으로 맨이 등장합니다. 맨. 슈퍼맨, 배트맨, 앤트맨, 또 뭐 있나요? 스파이더맨, 또 뭐 있죠? 아이언맨. 아이언맨, 또 뭐 있나요? 하여튼간 다 맨이 등장해요. 맨은 이 등장하면 그 맨은 세상을 구원하는 사람이에요. 구원자예요. 그리고 그 상대편에 악인이 등장하죠. 그죠? 언제나 반드시 악인이 있어요. 그리고 이 악인은 세상을 망치죠? 그러면 이 구원자가 등장해서 악인을 처부셔. 처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세상을 구원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 보면 처부시는 과정에서 고통은 누가 당하나? 악인만 당하지 않아요. 민중들이 다 당하는 것 같아요. 민중들이 당하잖아요. 왜냐하면 구원자가 저 악한 놈을 쳐부신다고 하면서 결국은 엄청난 손해를 끼치거든. 막 건물 다 파괴되고요. 다 때려부셔. 그럼 거기서 사는 우리 민중은 어떻게 하라는 거지?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예, 이제 이거를 그 알터윙크라고 하는 예, 그 유명한 이 폭력 시리즈, 예수의 그 사탄 시리즈를 쓰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구원자 신화를 엄청 비판하면서 그 미국 사회에 오래 남겨져 있는 그 뽀빠이 이야기를 꼭 얘기해요. 네, 그 너무 감동적이어가지고 또 얘기하는데. 그죠? 그 알죠? 뽀빠이 어릴 때 나도 많이 봤는데. 시금치 먹고 팔뚝이 이만해져가지고. 꼭 브루투스가 올리브? 올리버인가? 올리버? 올리브. 올리브? 올리브. 올리브를 뺏어 가잖아요. 그리고 그때 막 막으려고 하는데 엄청 두드려 맞아요, 또. 그러면 그때서야 시금치 통조림을 까서 먹어. 맞아요. 그리고 여기 불뚝불뚝 나와가지고 달려가서 불뚝을 막 패고 올리브를 구해. 그게 고 구원자 신화를 보여주는 아주 재미있는 스토리예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이제 발동이고 신학자가 말하는 거야. 왜 시금치 통조림을 미리 먹지 않는가? 그래서 이렇게 왔을 때 못 뺏어가게 하지. 왜 실컷 두드려 맞은 다음에서야 그때서 먹는가? 이러면서 막 비판을 하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무엇을 구원한다고 하는 얘기가 폭력적 행위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방식으로 이어가는 게 과연 맞느냐를 오늘날 신학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은 물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동양의 구원자 신화, 그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이라는, 아, 물론 이제 미야자키 하야오는 좀 보수적 인간이라서 좀 문제인데, 그 일본의 되게 극우적인 생각을 그 사람한테 좀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긴 하지만 그 이야기를 예를 들어 보자면 그 사람 말고 그냥 감독 말고 그 이야기 자체를 보면 거기 센이 치히로가 되죠. 기억나시죠? 그 첫 장면이 나도 인상 깊었는데 그 아빠랑 센하고 부모랑 놀러 가요 어디든. 근데 무슨 냄새에 휘둘려서 갔는데 음식이 부패가 사라져 있죠. 그냥 부모가 막 먹는데 갑자기 뭐가 되죠? 돼지가 되죠. 와, 내가 그거 진짜 보는데 완전히 충격이었어요 그때. 야, 자본주의가 저거지. 모든 인간을 돼지로 만드는 사회. 그게 자본주의 아닌가. 근데 거기 애가 이제
거기에 그래서 그 세계로 가서 이제 하는 게 뭐예요? 걔가 구원자인데 네. 걔는 뭐랍니까? 걔가 하는 일이 뭐죠? 기억나시나요? 걔가 취직을 합니다. 어제는 목욕탕에 취직을 해요. 청소. 예, 네, 그래가지고 온갖 세상의 악기들이 와서 목욕을 하는데 그 더러운 걸 다 씻어내요. 그게 그 센과 치히로가 말하고 있는 구원자 신화예요. 다르죠. 다르네요. 완전 다르죠. 이 맨이 나오는 이 구원자 신화하고 그 어린 소녀. 그러니까 만들어내는 구원 이야기하고는 너무 다릅니다. 자, 오늘도 출애굽기 이야기에서 과연 우리는 어느 이야기를 따라야 되나? 내가 지나가면 너희들 다 쫄아 이래? 이 자식들 돌처럼 잠잠히 있어? 까불다가 죽어? 이런 노래를 부르는 구원자 신화를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십브라 부하처럼 당당하게 하나님 들어가면서 재치 있게 아이고 어떡하죠? 아 임금님 우리가 갔는데 먼저 놔버렸어요. 아이고 어떡하죠? 뭐 이렇게 하면서 딱 이겨버리는. 네. 그죠? 죽이라고 강한 명령을 내렸지만 그러나 이 아이를 보고 어떻게 죽이나 네. 그 살려는 여 공주의 마음 이런 마음으로 세상을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런 겁니다. 네. 정치하시는 분들이 이런 거 봐야 되는데 참.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성경이나 혹은 찬송가 같은 경우도 되게 공격적인 내용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요즘에는 찬송가가 부르기가 조금 힘들 때도 맞아요. 있는 것 같아요. 가사는. 맞습니다. 저도 찬송가를 매주 고를 때마다 너무 힘들어요. 그죠? 막 무찔러 나가세, 뭐 십자가 군병들아. 네. 물론 이제 그거를 영적으로 해석해가지고 나의 어떤 죄악과 나의 게으름을 타파하자 이런 걸로 네. 이해하면 좋은데, 네. 근데 그 말이 너무 노골적인 게 많이 있잖아요. 네. 아, 그래서 찬송가도 좀 이렇게 저는 조금 다양하게. 이렇게 외국 찬송가도 좀 사용하고 네. 그다음에 성공의 찬송가 같은 경우도 되게 좋은 거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른 교파들의 찬송가도 충분히 좀 좋은 것들은 얼마든지 도입하면 좋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네. 한 말씀씩 하시고 아직 그 두 번의 방송에 걸쳐서 배우긴 했는데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 성경의 얕은 지식에 기대어서 살아왔던 저의 모습을 반성하면서 수요 사경이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분들이 이제 뭐 저는 요번에 거는 우리 이영미 교수님의 책을 많이 소개하면서 이제 한 건데, 그러니까 이런 학자들이 계속 발견해주고 이거 하면 우리가 열심히 읽어가면서 네. 야 이런 뜻이 있었구나. 네. 우리가 여태까지 이거 새롭게 봤네. 네. 와 이거 놀라운데? 뭔지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저도. 내가 너무나 그냥 한 번에 쭉 전체 스토리로 읽었었지 요거를 조목조목 잘라가지고 구간을 세워가지고 이런 식으로 읽어서 이런 의미를 도출해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모세 이야기 하면은 아 출애굽기 모세지 아 산파도 있었지 아 미리암도 있었지 근데 이 미리암이라는 인물도 앞에 나올 때와 뒤에 나올 때 또 다양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걸 네. 연결해서 봤었지 묶어서 이런 어떤 문학적인 기법으로 읽어본 적은 없었는데 이렇게 읽으니까 이런 깊은 의미가 여기서 찾을 수 있었구나라는 거를 제가 느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성서를 그냥 무작정 읽는 것도 예. 일단은 의미가 있어요. 성경 전체 스토리라든가 무슨 내용이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네. 이제 그거를 많이 하셨으면 그 다음 단계로 성경을 공부도 하고 조금 연구도 하고 아니 연구한 분들의 책도 좀 읽고 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또 신학생들도 많이 보시고 목사님들도 많이 보시니까 여러분이 인터넷 뒤지셔가지고 논문 중에 그 솔로몬의 재판 지혜의 임금 네. 그 부분을 찾아서 여러 개 읽어보시면 그 솔로몬의 재판은 여태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솔로몬이 지혜롭다가 네. 아니라 솔로몬은 얼마나 악독한 놈인가. 그리고 결국 그 사태를 해결하는 것은 진짜 엄마였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것도 수사적 비평을 읽으면 그렇게 보여요. 그럴 수 있네요. 예.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거든. 그 지혜가 듣는 마음이에요. 근데 듣는 마음을 그때는 못 가진 거죠. 그리고 그 솔로몬 왕을 찾아온 사람들이 직업이 뭐였죠? 기억하시나요? 직업까지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네. 이런 게 꼼꼼히 보는 거였어. 네. 직업이 성노동자들이에요. 아. 성노동자가 아이를 가질 수 있나요? 거의 쉽지 않죠. 네. 근데 아이를 갈 수 없는 사람이 아이까지 갖게 된 데는 얼마나 그 애타는 마음과 네. 여성으로서의 모성과 이런 게 있지 않겠어요. 네. 그런데 성노동자가
과연 솔로몬하고 대결할 수 있나요? 없죠. 못하죠. 말할 수 있나요? 그럼요, 안 돼요. 그런데 그 본문 보면 있잖아요. 솔로몬은 가만히 있고 둘이 막 싸우거나 막 난리도 아니에요. 그 되게 그게 이상하다고 사실은 그 본문이. 어디 솔로몬이 임금 앞에서 그 가장 이 최하위의 밑에 계급의 여성들이 와가지고 지네들끼리 떠들고 막 싸우나. 근데 거기에서 그래서 솔로몬은 다 귀찮으니까 솔로몬이 한 첫 번째 재판의 판결은 죽이라는 거예요. 똑같아. 남자들 부끄럽지. 칼 가져와서 저 쪼개서 반 나눠줘라. 근데 거기서 차마 죽일 수 없었던 여성 엄마 진짜 엄마가 그러면 차라리 저한테 주라. 여기서 솔로몬의 듣는 마음이 다행히 듣는 마음이 발생한 거죠. 그 여성의 말을 듣고 아 제가 진짜 엄마인가 보다 하고 제조를 한 거예요. 야, 저는 그 일부러 칼로 자르라고 그거를 지혜롭게 저들의 엄마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려고 했다라고 생각 했는데 다들 그렇게 생각했어요. 전부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다들 그렇게 생각했어요. 다들 그렇게 설명했어요. 그거는 왜? 그 솔로몬 왕실의 사가가 그렇게 쓸 수밖에 없었던 것에 넘어간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더 자세히 읽으면 그 깊은 속에는 이거가 이게 아닌데 이거 어떻게 이 솔로몬 이 자식 나쁜 짓 한 거를 드러낼까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세히 한 번만 더 이렇게 잘 읽어보면 솔로몬이 진짜 듣는 마음이 있었던가? 오히려 지혜는 이 여성들에 나오는 게 아닌가? 그래도 다행인 거는 솔로몬이 그때 들어서 다행이다. 진짜 솔로몬이 지혜롭냐? 이런 거를 묻는 앞뒤 맥락이 쫙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여기서는 안 할 테니까 소개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찾아보시면 예 그런 연구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될 거예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예, 자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하여튼 오늘은 이 정도로 할까요? 네. 그래서 이번 대림절에는 죽이는 일 하지 말고 살리는 일을 하자. 네. 네, 기도할까요? 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정말 출애굽 이야기에서 우리가 구원 이야기, 악을 물리치는 이야기, 또 고된 억압에서 풀려나는 해방 이야기가 어떻게 침략자로 변질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봅니다. 십브라와 부하와 또 미리암과 이집트의 공주와 또 모세의 어머니가 했던 그런 일들, 살리는 일들을 오늘날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을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봅니다. 자본주의가 너무나도 맹렬하게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돈보다 사람을 더 하찮게 여기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귀한 줄 알고 더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직 이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릴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